여의도에서 경기도 안산과 시흥을 잇는 신안산선이 내후년인 2017년 착공됩니다. 노선이 통과하는 금천구로서는 지역 발전의 기회인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. 보도에 김대영 기자입니다. 수도권 광역철도망 가운데 하나인 신안산선이 2017년 착공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우선 여의도에서 안산과 시흥을 잇는 1단계 구간이 공사에 들어갑니다. 총 길이 43.6km의 복선 전철로 3조 9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도심 구간은 모두 지하에 건설됩니다. 협상 대상자도 선정하고 또 협상을 해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그런 사업자 선정이 남았고 안산 시흥이나 이쪽에 금천구 이런 쪽에서는 외부 보면 편리하게 서울에 갈수 있는 거죠. 신안산선 노선 가운데 독산역과 시흥 사거리, 석수역 등 3개역이 신설되는 금천구로서는 착공 소식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. 대중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서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. 경부선 이후 110년 만에 생기는 철도라는 점에도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. 오랫동안의 그 숙원 사업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고요. 우리 금천구가 날로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고요. 수도권 서남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게 될 신안산선은 2023년 운행에 들어갑니다. CNN 뉴스 김대영입니다.